내가 모든 걸 잃었구나 라는 절망감, 그러면서도 계속 술을 마셔야 된다는,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절제할 수 없다는 통제 불능감, 무력감,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에 대한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요.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술이 또 저희 중추신경 억제제로 작용을 해서 전두엽의 기능을 잃게 합니다. 전두엽이 하는 기능은 누군가를 패고 싶다거나 화가 났을 때 때리고 싶다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, 그런 행위를 막아주는,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술이 그런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막아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는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없게 만들죠.